근육난 단무지? 거짓말을 절대 안 하는 잼민이야. 그만 포기해. 더 이상은 도망칠 데도 없어. 난 도망친다고 한 적 없어. 사실은 오래전부터 당신 같은 남자를 기다려왔다. 솔직히 나도 그랬어. 정말로? 뻥이야. 나의 순결한 마음을 이렇게 짓밟다니. 열매 안팜. 유튜브 여러분, 하이 1,2,3,4 책책 완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월 15일과 16일에 연이어서 운영자가 업데이트 소식 예고를 발표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독독열매 리메이크 또는 각성입니다. 각성이라는 말이 많긴 하지만 독독열매가 변화될 모습으로 일단 보입니다. 사실 최근에 중력열매도 업데이트 됐지만 좋다는 얘기는 많이 없었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독열매는 원래 레어이지만 정말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어면 보통 나오기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온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보통 레어열매가 뽑다가 독독열매 나오면 님님 레어 중력열매 나왔어요. 아, 똥 나오셨네. 정말요? 네, 푸름을 뽑으셔야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지만 리메이크된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스킬 정도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 스킬은 검은 수염의 스킬과 너무 유사하네요. 어? 근데 이거 뭐죠? 범위가 너무 큰데요? 여러분, 이 정도 범위면 신세계 넓은 유닛들도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스킬은 사거리가 엄청 넓은 투사체네요. 논타겟이어서 막상 맞추려면 손이 많이 가지만 쿠릉쿠릉 열매는 바로 쓸 수 있는 스킬인 반면에 이건 날아가는 속도가 너무 걸려서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여러분, 독독열매는 지속 데미지 주기 때문에 한번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작자가 독독열매를 애니와 많이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똑같죠? 앞으로 기대가 되는 독독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빠이.